750 유형 패턴 RC 신영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요. 우리 생활에는 흔히 보이는 패턴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토익에도요. 이렇게 매달 출제되는 핵심 패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우리 고민이 많으시죠? 시간이 모자란다 혹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패턴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푼다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부터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50 유형 패턴에서는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자, 먼저 선생님이 매 강마다 이렇게 토익에 항상 출제되는 패턴을 정리해서 소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네 가지 패턴이야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뭐 단수, 복수, 사람, 사물, 동명사, 이미 용어부터가 그렇죠.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고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선생님이 이 패턴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업에서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은 샘플 퀘스천을 통해서요. 토익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토익은요. 이렇게 ABCD 보기를 보고요.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ABCD 보기를 보고 어떻게 패턴이 나오는지 방법을 선생님이 또 알려줄 거고요. 자, 결국에는 패턴별로요. 풀이 방법이 다르게 존재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 패턴을 보고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건가?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패턴별로 문제 풀이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자, 이런 용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자, 수업을 듣다 보면요. 계속 반복, 되풀이되는 단어들이 많을 거고요. 그거 하나하나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또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방금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식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하나의 패턴으로 그리고 풀이 방법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웠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어서 실전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건가 우리가 이걸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요. 그날 배운 패턴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거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날 배운 거 복습이 되겠죠? 그렇죠. 복습도 잊지 않고 마무리까지 정리를 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분과 기분대도 한번 볼까요? 자, 기분의 대시부터 접속사가 되겠죠. 대시 붙으면 접속사가 되겠죠.